누가 불렀다고요? 메드니 불렀다. 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뭐가 헷갈린다고요? 여기? 그러면 이건 누구도 잘못 없고, 갑도 잘못 없고, 누구도? 어. 누구? 병이 불렸네? 그러면 갑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하지. 돈 달할 수 없지. 돈 청구할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그래, 갑.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당연한 거지. 갑도 잘못 없으니까 갑은 돈 돌려주고 이제 갑은 이제 자기 집 불린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손해배상하면 되지. 요거? 요건 이제 그 이제 부당 이득 반환이지. 그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뭐 해야 돼요? 줘야 되겠지. 그 만약 안 주면 뭐야? 그때는 뭐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지연이자 붙는 건 별개 문제고. 아셨어요? 대신 여기 뭐 지금 548조와 관계 없는 거야. 아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청구할 수 없죠? 뭐 대신 이제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 그냥 부당 이득으로 돌려주는 거지. 무슨 채무 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누구한테? 병한테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548조 원상회복 할게요. 무슨 회복? 원상회복. 548조 있죠?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소급하겠죠. 463페이지 있어요. 프린트는 그대로 548조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제 3자 앞에 아무 말이 없네. 아무 말도 없죠? 그래서 해석할 때 선의 악의 불문 이렇게 합니다. 쓰지 마. 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지고 벌써 7년짜리 사람이 있어. 네. 처음 저한테 안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나쁜 습관이 계속 몸에 배있어 그래요. 전 여러분들 뭐야 그런 습관 안 배우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그러면 B점 때 자 뭘 줬는데 중도금을 줬는데 아우 고맙게도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뭐 한다고요? 자 뭡니까? 건물을 누구한테 인도한다고. 누구한테? 네. 등기해 준단 말이야. 누구한테? 을에게. 건물 등기해 줬단 말이야. 이렇게 뭐 했다고요? 등기해 줬단 말이야. 자 이 을의 등기는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응? 유효한 거야. 왜? 매도는 해준 거니까. 그럼 나중에 뭐만 주면 돼? 여기 잔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잔금은 이게 동생관계가 아니겠지. 선 의무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잔금을 안 줘? 안 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지체 2단이다. 이행지체예요. 그럼 이행지체라면 어떻게 돼요?
최고 들어가야 되겠죠? 최고 들어가서 안 갖고 오면 법정 해지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것만 해볼게요. 법정 해지했단 얘기야. 근데 해지하기 전에 을이 혹시 병한테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똑같이 등기했다 한다면 병은 이렇게 선이 악이 관계없이 그냥 뭐한다? 보호가 된다. 그래서 그 548조에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앞에요? 정 힘들면 방패를 기억하세요. 힘들면 뭐하면요? 지금 등기 자체는 이미 유한거죠? 그러니까 건너간 누구는 제3자는 선형 묻지 않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것도 조심할 것이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형 묻지 않고 보호된다는 그런 뜻이야. 뭐 되기 전? 해제 기준 이전 등기는 유효했잖아. 그 유효 등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제3자 앞에. 근데 해석을 해줘야 돼.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이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뭐뭐 묻지 않는다?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없었어요.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죠? 근데 등기된 상태에서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응? 이 등기는 현재는 무슨 등기죠? 해제가 딱 도달이 되면 응? 이 등기는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응? 이걸 유인성이라고 해. 무슨 성? 원인 매매계약을 X로 하게 되면 결과도 뭐다? X 팔레트도입니다. 원인 X 결과 X 자동이죠? 그럼 등기는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가 된단 말이야. 무슨 성 때문에? 근데 해제 이후 무효 등기 믿고 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우리나라 무효 등기는 뭐가 없어요? 자,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므로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을 너무너무 강조하게 되면 병은 죽잖아. 그래서 판례가 이걸 채택하지 않고 비록 무효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이자는 보호를 해주겠다. 그게 판례의 태도. 무슨 등기지만.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네. 뭐 되기 전? 해제 기준. 그죠? 해제 기준 있죠? 해제 기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였었어요? 등기는 유효 등기였었죠? 그럼 유효 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 3자는 관계없어요. 뭐 묻지 않고 다 보호된다. 힘들면 방패 생각해. 윤희가 다 보호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가 되면 이거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해제가 되면 해제 기준되는 시점에 그죠? 자, 무슨 등기가 유효 등기가 뭐로 바뀌어? 무효 등기로 바뀐단 말이야. 이유가 무슨 성 때문에? 이때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인은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못해 죽었다.
그게 판례 태도라는 얘기야. 좀 무슨 등기지만 연결된 누구는 법받고 악인 안 되지. 근데 여기는 무슨 등기니까 유효 등기니까 그냥 다 묻어간단 말이야. 자, 이거 연결됩니다. 페이지 467페이지 간다. 자, 548조에 거기에 줄이 거져 있다. 제3자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니은에, 니은에 비, 니은에 비 해제 전 있습니다. 해제 전 제3자의 선의하기는 문제될 여지가 없죠. 그 이유는 해제에서 계약 자체의 흠 때문에 계약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힘들죠? 무슨 말인지. 그럼 방금 전에 기억하라고. 해제 전 그 등기가 유효였어 무효였어? 해제 전 그 을 등기는 유효했잖아. 그러니까 건너간 제3자는 뭐야?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시 다만 뭐예요? 해제 의사표시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뭐만? 선의만 보호가 되고 악의는 뭐예요? 보호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다 보호되죠.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그죠? 써봅시다. 맨 밑에다가 해제 기준, 해제 기준 화살표. 자, 유효 등기 전이라면 썼습니까? 해제 기준 전이라면 썼어요? 전이 들어가, 전이 들어가야 돼. 해제 기준 뭐예요? 전. 화살표 무슨 등기? 유효 등기. 그러면 해제 기준 후는 뭐예요? 해제 기준 뭐예요? 전. 화살표 되겠다, 그죠? 전 무슨 등기? 유효 등기 생각하시고 뭐는 해제 기준 후 무슨 등기가 돼? 무효 등기잖아. 요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끝. 해제 기준 전 을 등기는 유효 등기지. 그러니까 연결된 누구는? 연결된 사람은 뭐든 뭐든 선이든 악이든. 이건 이거란 말이야. 그냥 유효 등기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근데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일 수도 있고 악이 있을 때 누구는 보호한다? 선의는 보호한단 말이야. 아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뭐 있었지?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을 때 어디 기준?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자꾸 따져 이렇게. 어디 기준 잡아서. 왜? 그 기준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요, 그냥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아니, 제일 간편한 건 뭐겠어요? 그냥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말자라고. 아니, 그냥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뭐 뭔 일이든 말든 그냥 뭐해서 그냥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뭐야 보호받지 말고 아직 법을 다 한꺼번에 빵 터뜨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이건 어디 가면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되고 또 어디 가면 선의도 악의도 다 보호 안 되고 다 사안마다 뭐야 다르잖아요. 그게 민법의 묘미야. 그게 그래서 민법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왜? 계속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줄기는 잊지 말란 말이야. 근데 그 큰 줄기에서 왔는데 그 큰 줄기를 모르고 그냥
계속 밑에 것만 가지고 까짝까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그것만 가지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봐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해제는 소속이 어디야? 취소는? 응? 청칙이지. 그 취소는 취소를 하게 되면, 예? 취소를 하게 되면, 예?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절대적 취소가 있잖아. 근데 취소하더라도 건너간 제3자가 모일 때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지. 그게 상대적 취소란 말이야. 예? 그 조문에 있어 없어 그거는? 있지. 자, 절대적 취소가 어디 있어? 집에 돌아다니잖아. 집에 돌아다녀. 집에. 집에 돌아다닌다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해서 효과는 누구한테도 선악 묻지 않고 공격할 취소라고 해요. 그게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그럼 취소는 사유가 있잖아. 무사차. 그건 계약할 때부터 결함이 있는 거지. 계약 당시부터. 근데 법정해제는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계약체 퍼펙트 위했는데 그 위에 채무자가 채무를 뭐 하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아서 뭐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따는 말이가 법정해제란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법정해제도 뭐야? 해제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 넘겨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등기는 유효지. 그럼 영인된 사람은? 뭐 묻지 않고 그냥 뭐 하자? 보호를 해주자. 법전에 그래서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다시 보세요. 460페이지 보시면 548조 1항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467 조문에 줄거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묻지 않는다? 선이 악이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선악 묻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예요? 뭐 기준 잡아서? 해제 기준 날짜 잡아서 전에 혹시 매수인이 등기를 해줬으면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겠지. 연결되면 뭐 묻지 않고. 자, 다 똑같아요. 뭐 여러분 뭐 잔금까지 다 줬어. 등기 다 넘겨줬어. 순서도 해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때릴 거란 말이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해제되기 전에 등기 넘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유효 등기 연결됐으니까 전부 다 뭐야? 선한 무조건 보호된다고 보는 거야. 힘들 방패. 근데 그게 아니고 등기가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그 유효 등기가 무슨 등기가 돼? 유인성 때문에. 그래서 연결된 제3자는 누구는 보호해도, 선인은 보호해도, 악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7페이지에 그 B하고 뭐예요? C.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상급 ES 나오는 문제야. 상급. 중보다 높다는 얘기야. 제3자. 기소 548조에 해제되기 전 유효등기에 연결된 제3자가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자대로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있으면 제가 이제 때린다고. 뭐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선이, 악이, 불문, 예? 뭐 되는 것들? 보호 되는 것들이 있다. 악의도 인정되니까. 자, 그게 우리 공부했어요. 총칙에서 무권 대리에서, 무슨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최고권. 무슨 권? 최고권 있잖아요. 아까도 최상발 했었구만. 관련된 거예요. 이 최권도 뭐 묻지 않는다? 두 번째, 점유자 회복자 있어요. 점유자 회복자. 예? B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예? 필요비하고 뭐예요? 유익비. 그거와는 관련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계약에 뭐예요? 계약에 뭐야? 해지 있어 누구요? 제 3자란 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조문상 131조고, 요거는 203조고, 요거는 548조다. 그 얘기. 아셨어요? 그래서 뭐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다 파트마다 한 문제씩이야. 제목 자체가 부분적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48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 3자는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보호된다. 한 예 든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 가세요. 자, 551조 무슨 배상 들어가죠? 응? 자,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죠. 뭐해서? 입증해서 청구 들어가야 돼. 귀찮지? 그죠? 그래서 맺는 특약이 뭐냐면 위약금 특약을 걸고 들어간다. 무슨 특약이요? 자, 위약금 글자 세 글자 써볼게. 자, 위약금 특약 금은 계약금의 약자입니다. 무슨 금? 자, 계약금. 자, 1억을 제공했습니다. 얼마 제공했다? 계약금 1억을 주고 약속을 위반한다면 뭐 한다면? 자, 약속 위반은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죠. 따라서 갑이 약속을 뭐 하면? 위반했다면 그죠? 들어갑니다. 뭐라고? 받은 계약금 1억 있죠. 1억의 배를 551조 손배로 준다. 대신 누가 위반하면? 을. 네가 약속을 위반하면 받은 계약금을 원위치 시키지 않고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무슨 배상? 551조 무슨 배상? 손배로 몰수한다 라는 특약을 맺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뭘 안 준다? 자, 보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 한다면 뭐가 없다고요? 특약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뭐 안 준다고요?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 없어? 없죠. 중도금 안 주죠? 그럼 가봐. 조문 따라가세요. 544조 뭐다? 이행 지체. 맞죠?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 안 갖고 와요? 그럼 무슨 해지? 법정 해지하죠. 그 다음에 548조 들어갑니다. 원상 회복 들어가죠? 자, 질문할게. 이때 계약금은 몰수다? 원위치다? 자, 계약금 몰수한다, 원위치한다. 몰수다, 원위치다. 몰수하면 안 됩니다. 원위치란 얘기야.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매수인은 잘못 있잖아요. 매도인 잘못 없지. 그럼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란 말이야. 그 다음 뭐 어떻게 돼요? 551조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에 가서 판결 받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얘기야. 귀찮잖아. 지금 여기 뭐가 없어서, 위약금 특약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뭘 맺으면? 위약금 특약을 맺었어. 에? 그러면 어떻게 맺었어? 지금 이렇게 누가 위약하면 받은 계약금을 100을 선배로 줘야 되고, 네가 위약하면 원상회복하지 않고 선배로 뭐한다? 몰수한다. 그러면 위약을 갖다가 다섯 글자로 늘려봐. 약속 위반 네 글자 뺏기 더 돼요? 네? 등? 아니 약속 위반을 갖다 위약을 갖다 다섯 글자 늘려보라고. 약속의 위반? 이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위약으로 하는 거예요. 갑이 약속 위반, 이게 제목을 잡으려는 하다 보니까 위약이란 말 집어넣은 거예요. 갑이 채무를 일으키면 받은 계약금 100을 500 선배로 주시고요. 우리 채무를 일으키면 계약금 원상회복하지 말고요. 선배로 가져가세요. 특약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매수인 뭘 안 준 건? 지체 아니야. 채무를 아니야. 그러면 똑같아. 이행지체, 최고, 법정해제. 이거 똑같아. 그 다음에 특약 들어가 있잖아. 계약금 뭐 하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말고 선배로 뭐야? 몰수하라. 끝. 그러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단 얘기야. 근데 만약에 무슨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면 찜찜하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잘못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자체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계약할 때 무슨 특약이나 달아주라. 그게 잘하는 중개란 말이야. 그냥 좋고 좋을 때 중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서로 꺾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서로 뭐가 생겼을 때, 아니 분쟁이 생겼을 때 깔끔하게 중개업자도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갑하고 을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중개가 낑겨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또 이 사람 전해주고 이 사람 말 듣고 전해주고, 그럼 정신없어 못 살아. 중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깔끔하게. 왜? 내 탓이 아닐 때는 뭐예요? 거기서 딱 빠지고요. 아, 두 분에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예? 법에 가면 이렇게 됐고요. 아니면 뭐야? 인간적으로 끝내시든지. 근데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뭐야? 온 동네 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란 말이야. 특약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약금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나눠드린 포인트물 오늘 나눠드린 포인트물 보시면 C가 있을 거야. C 있어요. C에 보시면 1, 2, 3번 중에 보시면 계약금의 종류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이 무슨 금? 동그라미 2번이 오늘 프린트물 또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계약금의 종류 나옵니까? 1번이 무승금, 증약금. 2번이, 3번이. 자, 거기 세 가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은 같죠. 그 다음에 양양약은 같죠. 근데 앞에 첫 글자만 다 다르지. 그러면 계약금 종류는 세 가지야. 무승금, 증약금 두 번째, 해약금 세 번째, 위약금. 해약금 공부한 적 있어 없어요? 모른 척 하는 거 봐. 또 이제 아까 했었잖아. 해약금 했었잖아.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시기가 언제야? 그래, 다다다다다. 그 다다다다가 뭐야? 요물 계약이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증약금 있죠? 자꾸 뭐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제 얘기를 머리에다 저장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 쓰는 데다 하면 안 들어와. 써놓고 가서 보냐? 안 봐. 집에 가면 이거 검사하나요? 누가? 아니잖아. 야, 근데 막 써. 뭐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자꾸 들으라는 얘기야. 들어. 자, 증약금 있죠? 그때 금이지. 그때 글자가 계약금이야. 금, 약은 약속이야. 증, 그것만 하면 돼. 증거. 증거. 그러니까 뭘 주면? 계약금을 주면 약속했다는 증거는 된다, 그지? 이게 무슨 금? 증약금. 아, 그 증거구나. 그 다음에 해약금은? 계약금 줬죠? 약속했죠? 해가 뭐야? 해. 제. 그게 뭐야? 해약금 해제란 말이야. 해약금 글자에 이미 답이 있는 거야. 뭐라고? 계약금을 주고 약속을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이쪽 저쪽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제가 아까 물었지. 그 해약금 해제 시기는? 약속한 계약금을 다다다다다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약할 수 있는 게 뭐다? 해약금 해제.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 해약금 추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증약금하고 해약금은요, 계약서 안에 문구가 없어도 인정되는 거. 뭘 주면? 계약금을 줬잖아. 그러면 계약금 주면 약속했다는 증거는 취소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계약금을 주면 약속을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이쪽 저쪽.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 몰라. 몰라요. 갑자기 해약금 하신다 그러면 놀래요. 아니, 계약했으면 끝난 거지. 네 마음대로 왜 계약하냐 막 떠들어. 그럼 중요 없다 뭐 그게 아니고요. 서로 뭐가 없어도, 약정이 없어도요, 이쪽 저쪽 해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왜 계약할 때 그런 나한테 얘기 안 했잖느냐.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곤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달아주는 게 좋아.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의제기일까 봐 아예 계약서에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뭐라고? 중도금 지급 전 갑이 원하자라면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해제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증약금하고 무승금은? 해약금은 계약서에 특약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위약금은? 위약금 나오지. 금, 계약금 줬죠? 약속을 뭐하면? 위반하면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냔 말이야. 계약금, 그죠? 그래서 갑이 위약하면 받은 계약금 배액을 551조 선배로 주셔야 되고, 을이 위약하면, 체불을 일으키면 받은 계약금을 뭐하지 않고, 원위치하지 않고 무슨 배상? 손배로 드세요.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위약시 계약금 처리 문제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가야 돼. 그대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요, 약속 위반시 계약금 처리 투자가 없잖아. 그럼 원위치해야 돼요. 뭐라 원위치 시켜야 되고, 손해는 뭐 해야 돼요? 입증한단 말이야. 자, 그쪽 가볼게요. 49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몇 페이지요?
490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3번 무슨 금? 계약금 나오죠. 자, 565조가 무슨 금? 해약금이죠. 글자 이미 글자 안에 이미 내용이 다 있는 거야. 금 줬다. 약속을 이쪽 저쪽 해제할 수 있다. 매매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 뭐한테 교부한 때 교부자 보여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 일방이 이행에 뭐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쌍방이야 일방이야 어느 한쪽이 일방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실제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자, 565조 제목이 뭐예요? 해약금 역삼각형. 그리고 이란 끝에 해제란 말 있죠? 해제 동그라미. 연결하세요. 무슨 해제입니까? 해약금 해제야. 몇 조 해제가? 565조. 자, 해약금 해제 이해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세요. 판례 사례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출처인데 읽어볼까요?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566조 1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지할 수 있기는 하나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죠. 해약금 해제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함으로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함으로 가로묶으시고 묶으셨습니까? 바깥으로 쭉 빼시면 아래로 빼시는 위로 빼세요. 위로 빼시면 이게 다 약속한 것을 뭐예요? 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유물 계약이기 때문에 단지 계약금을 지급 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그 판례 사례는 계약금 계약은 낙성 약정한 때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 아니고 약정한 것은 뭐야?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다? 유물 계약이다 그 얘기예요. 자, 3번 계약금의 종류 나옵니다. 기억 무슨 금? 계약금 주면 약속했다는 증거 되죠? 는 해약금이죠. 계약금 주면 약속을 해제할 수 있죠. 이쪽 저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약금은 왼쪽이 565조지 뭐. 몇 조? 그러니까 증약금과 해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인정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디귿에 이제 무슨 뭐가 나와? 자, A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위약금 계약 채무불이행 경우 다음 페이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뭐 당하고 몰수 앞에 V자 해놓고요. 551조 손배 몰수 앞에 뭐라고요? 이거 쓴 거야 이거. 551조 손배 뭐 당하고 몰수 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배액 상환할 것을 뭐 한다고요? 약정했죠. 그 배액 앞에다가 이 말씀 뭔데 이거 뭐? 551조 손배 배액 상환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계약합니다. 당사자 간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 특약이 있을 것. 보통은 그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위약금으로 갑니다. B는 거기다 한 수 더 뜨는 거야. 받고 플러스 알파 더 있으면 더 받겠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A 기억년 D가 됐어. 계약금 종류 세 가지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위약금은 몇 주랑 연관이 있는가? 몇 주랑? 500억 손배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금. 계약금 몰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 줄거져, 밑에 줄거져, 밑에 뭐라고? 판례사례 줄거졌지. 뭐라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면 당연히 못 되는 거 아니라고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 다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 왜 온 거냐고.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고 아까 체불 있을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손해배상. 아까 귀가 있으면 다섯 글자 뭐다? 채무 뭐예요? 불이행해서 마지막에 무슨 배상이야? 이 손해배상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해서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입증한 자체가 짜증나잖아 이거. 그래서 입증하는 걸 뭐 하겠어? 귀찮아서.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다? 문을 달면. 위 약금 특약을 달면 좋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특약 달면 뭐한다? 뭐하지 않고도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아까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 이렇게. 자, 그 앞에 이제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채불 있죠? 채불 표 있어요? 표? 여기다가 다 웬만히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표에다가 뭐한다? 표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손해배상 있잖아. 아까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위약금 특약 달고 계약금 주면서 약속을 위반했을 때 체불 있을 때 갑이 위약하면 배액을 손배로 주셔야 되고 내가 위약한 계약금 몰수하라는 뭐가 있었으면 특약 있으면 그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연결된 게 뭐다? 위약금 뭐다? 특약. 다음 법정해제란 말 있지 지금. 여기 법정해제 있잖아. 그럼 법정해제 하기 전에 하기 싫을 때 너도 싫고 나도 싫고 털어내는 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했잖아. 이건 무슨 해제고? 그럼 이건 중도금 안 줄 때 나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너도 싫고 나도 싫고 하는 해제가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아, 법정 해제 또 비교되는 용어가 뭐구나? 해약금 해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지체가 되려면 동시 이행 관계일 때는 뭐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동시행 관계가 아닐 때 선이행 의무자가 안 주면 지체다. 그래서 뭐랑 연결하고 동시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을 연결해서 여기다 이렇게 접목시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이행불능 있잖아. 이행불능은 이건 아까 누가 불낸 거야? 아니 이거 누가 불렸다고? 매도인이 불낸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불난 게 꼭 매듭이 불난 건 아니잖아. 제 매수인이 불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을 붙이면 이 표에서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틀만 이렇게만 갖춰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열어붙게 된다고 내 설명이.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이 틀이 없으면 뭐 12월 때 들은 거 똑같고 4월 똑같은 맨날 그 소리야 그 소리야. 그 자꾸 연습하는 거야. 어디다가 표에다 연습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약금 종류가 몇 가지 했다는 것. 첫 번째가 뭐였었고 증약금이었었고요. 두 번째 해약금이었고 세 번째가 위약금이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틀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법 총칙 이야기를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뭐 가지고? 계약법 총칙. 자,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5월달부터는 몇월달부터는 5월달 강의 순서는 좀 바꿔서 할 겁니다. 계약법 강론부터 뭐부터? 강론 하고 다시 거꾸로 들어갈 거야. 계약법 강론하고 다시 계약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있죠? 총칙 있잖아요. 민법 총칙하고 뭐야? 물권. 그렇게 해서 계약법도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를 보시면서 정리합시다. 자, A가 나왔어요. A. 계약 종류는 무슨 계약도 있고, 전형 계약도 있고, 비전형 계약도 있고,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다? 전형 계약으로서 맨 밑에 낙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으로서 뭐다? 요물 계약. 왜 요물 계약이 중요하죠? 네? 아니, 그 계약금 계약 있죠? 거기 밑에 A 밑에 박스에 계약금 계약 있어요? 가로 2번에 있지. 글자 보여요? 계약금 계약 밑에다가 해약금 해제. 그것 때문에 자꾸 따지는 거야. 가로 2번 있잖아요.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은 왜 요물 계약이냐면 뭐 때문에? 해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반드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계약 성립에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A 있죠. 청약권 뭐가 있어요? 승낙 있을 때 다른 건 읽지 마시고요. 승낙 격지자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 531조 있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격자 나왔을 때 승격발만 발이고 나머지 격들은 다 도달주의.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자, D를 했습니다. 아까 536조 동시행의 무슨 권?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일 때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키워드가 뭐예요? 당연효.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다. 그거 설명했었고요. 다음, A의 선이행 의무자란 말 있죠.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근데 이런 게 있네요. 선이행 의무자가 그죠? 화살표 이행 지체 중 화살표 후 이행 의무자 변제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자가 화살표 뭐요? 이행 지체 중 중도금 안 주다가 후 이행 의무자 그죠? 등기 서류 날짜가 다가오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가? 그래서 아까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지체이지만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까먹 안 됩니다. D.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2. 자, 안에 후발적 불능이란 말 있죠. 네. 채무자 뭐가 없고 기가 없고 채권자 기가 없지요. B는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자 뭐 없고 기 없고 채권자 기 있죠. 코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밑에다가 하나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봐. 뭘까? 아니, 그 뭐다 C 후발적 불능을 갖고 다른 게 하나 또 있잖아. 뭐 아니지? 그렇지. 채무자 뭐가 있고 귀책세가 있고 채권자 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순서대로 거기 조문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채무자도 잘못 없고 채권자도 귀가 없죠.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 대가 손실은 다 갑이 부담한다. 두 번째는 채무자는 귀가 없고 채권자는 귀 있죠.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돈 달라 할 수 있죠. 그럼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럼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채무자는 귀가 없잖아. 채무불량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밑에서 뭐라고 썼어? 채무자 귀 동그라미, 채권자 귀 X라고 그랬지. 이땐 거꾸로 누가? 귀 없는 채권자가 귀 있는 채무자한테 법정 해제 때리고 원상 회복 때리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주라. 근데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를 입증해서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맨 밑에 게 매도인 불 538조가 매수인 불 537조가 그 위에서 박스에다 여러분 쓴 거야. ABC로 써놓은 거란 말이야. 다음 3페이지 가셔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채무 불이행 지체하고 뭐하고 불능. 기억나? 손 기억나 이거? 지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쭉 나갔었죠? 자, 그거 하면서 제가 548조에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좀 어려울 때 내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 이제 어디 기준 잡아서?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함 묻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어? 그래서 그거 하면서 아까 이걸 갖다 하나 설명 드렸던 거예요, 이거. 응? 다만 해제 기준 무효 등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받습니다. 제일 힘든 말이에요, 그게. 또 세월이 지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1조 마지막에 손해배상 원상회복은 기본이고 손해배상 들어갈 때는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입증하는 게 싫어서 들어가는 특약이 뭐다? 그래서 요거 하다가 갑자기 글로 간 거야. 그죠? 계약금 종류는 세 가지야.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두 개까지는 자동 인정돼요. 근데 위약금 반드시 뭐가 있을 것? 특약이 있을 것.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부터? 계약법 강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